방금 따라다닥 나왔잖아요 앞에. 이 라인에서 사운드가 푹 올라온 거야. 연출가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시킨 거고, 다음 얘가 바스티온이 뿅 올라와서 지금 이런 연기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는 연기 라인이 올라온 거야. 사운드가 훅, 아까는 사운드가 1번이었고 훅 연출가가 바꾼 거야. 이거 다 얘기하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개념이라고 할까? 애니메이션이나 영상 연출도 같이 하는 거죠. 일단은 연출하면은 이제 봅시다. 제가 오늘 뭘 갖고 왔는데 잠깐. 이런 게 있어. 이게 이렇게. 그리고 아 저기 볼까요? 지금 봤죠? 자, 주목! 지금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죠? 집중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심리 그 다음에 소리 사운드예요. 사운드 시각 저쪽 보자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이게 연출가의 재료예요. 이 재료를 갖고 영상을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 가지고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 사각 프레임에서 동영상이잖아. 영상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을 연출이라고 해요. 좀 생소하죠? 이게 기술이야? 막 이렇게. 왜요? 그래서 이제 보자. 이제 연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뭔가 생각을 하잖아요. 관객들한테 내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요쯤에서 한 여기 재밌게 해줘야지. 여기 깔깔 웃게 해줄까? 그리고 여기 좀 약간 무섭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깜짝 놀리게 해줘야지. 아까 그런 것처럼 해줬다가 아 여기서 좀 싹 풀어줬다 감동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끝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그 구성을 하는 그 라인을 연출 구성 라인이라고 치자고요. 연출 구성을 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어떤 라인을 디자인했다. 그래서 그냥 구성만 해놓으면 안 되잖아. 그거를 이제 뭐 작곡가들도 작곡을 했으면 적어야 악보에 적듯이 우리는 그거를 적어. 적는 게 애니메이션 릴이라고 해요. 우리 애니메이션 릴은 스토리보드 아니에요. 제가 아까 소리 이런 것도 다 타이밍, 편집 타이밍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야. 그 연출의 요소에. 그래서 그렇지. 애니메이션 릴을 하고 연출 구성 라인하고 합친 거를 있는데 그거를 그냥 연출 구성을 했다라고 한번 이렇게 정의 내려보자고. 한 덩어리로. 여기까지 한 거가 우리가 연출 구성을 한 거예요. 그게 연출이라는 부분에서 감독이 하는 일, 연출이라는 부분에서 반을 한 거야. 반. 한 2분의 1을 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걸 한 걸 갖고 이제 실제 관객들이나 이런 영상에서 볼, 이제 사람들이 볼 거 아니야. 그걸 만들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이제 하나 덩어리가 있어. 더 붙어야 돼. 그게 이제 영화에서는 현장 지휘라고 하고 애니메이션 그냥 우리 회사에서는 그냥 제작 지휘라고 해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구성을 한 걸 적은 걸 갖고 각 분야에 있는 아티스트들 뭐 레이아웃 아티스트, 애니메이터, 디자이너 뭐 많은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또 어떤 라인이 나와요. 관객들이 따라가야 되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그 라인이 나오는 거야. 그건 애초에 제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렸던 연출 구성 라인하고는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거니까 연출 라인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리고 그거를 그게 잘 돼 있으면 우리는 이제 영화 보고 나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 몰입감 가볍다 막 이런 말 하잖아. 이렇게, 엄청 집중해서 봤어. 손도 못 쉬고 봤어. 이거는 연출 라인이 되게 견고하게 짜여졌다 이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연출력이 좋다. 연출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그 힘을 그 라인의 밀도 어떤 구성의 힘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막 이럴 거. 아, 그 연출가가 그런 구성을 해서 한 거면은 그럼 뭐 예를 들면 질문할 수 있잖아요. 뭐 배우가 연기 잘해가지고 집중시킨 거는요. 아니면 뭐 디즈니 거 같은 경우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황홀했어요. 그러니까 그 연출가가 한 거 아니잖아요.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것도 연출력이라고 해요. 라인 있잖아. 그 라인을 탁 잡아가지고 이게 좀 추상적인 설명인데 한번 그냥 그려보듯이 한 번에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또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잡아가지고 그 거기서 한 점을 딱 집어가지고 확 꺼내가지고
싹 썰어가지고 보면은 영상에 다 들어있듯이 모든 구성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그 우리 연출가는 컷 베이스로 봐요. 컷. 애니메이터는 프레임을 보면서 컷을 다루거든요. 연출가는 컷을 다루는데 씬으로 달아.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는 씬을 보면서 시퀀스를 다루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연출가는 어쨌든 컷을 다뤄요. 그러니까 그 컷을 딱 집어가지고 딱 보면은 거기에는 다 들어있지. 사운드도 있고 뭐 편집 타이밍도 들어있고 연기도 들어있고 조명도 들어있고 뭐 그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점들마다 잘된 연출이라는 전제하에 우선순위가 다 달라요. 우선순위가 달라져. 그 그래프에. 정말 신기하게 되게 뛰어난 연출가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한 걸 그 라인을 보면은 정말 다 달라. 그 우선순위가 다르다라는 거는 사람마다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출가마다, 연출팀마다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엥? 또 모두 수락. 아, 맞다.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연출가의 색깔이 달라진다. 이 얘기예요. 연출가의 색깔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그 연출력이나 그 연출 밀도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못하고가 있는데 연출 색깔에 대해서는 잘하고 못하고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거는 선택이니까. 연출 색깔이라는 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저는 이제 뭐 파닥파닥 뭐 동심 파괴 감독 뭐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제가. 근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씬을 나는 잔인하게 연출해야 되겠다. 여기 그 호러 음악 사운드를 깔고 이렇게 생각을 해. 여기 올린 느낌을 그걸로 딱 디자인해서 요 커트에선 이거다 딱 생각을 했는데 그 똑같은 게 디즈니에 있는 연출팀에 가면 우리는 여기서 노래를 해야 됩니다. 뭐 레디고 이런 거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딱 판단이 다를 수가 있어. 그 우선순위가. 그러면은 그 영상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연출을 이렇게 상문화해서 가르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도 해요. 이런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그래서 보통은 어떤 연출팀에 들어가면 그 연출 감독, 그 어떤 그 색깔의 주체가 되는 것 있잖아요. 뭐 회사, 뭐 디즈니나 픽사면은 디즈니, 픽사, 그 스튜디오마다도 색깔이 다르잖아요. 뭐 드림웍스 스타일이 다르고 이런 것처럼 연출의 색깔이 다르거든요. 아마 그거를 보통 영화 같은 경우는 그 감독들이 한 사람이 그걸 구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습을 하게 돼요. 보통은 그 연출팀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막 거시기 뭐냐 이런 마야 같은 거 학원에서 배우듯이 이런 이렇게 배울 수가 없는 게 그래서 그래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가르치려고 했던 게 최대한 이거를 그러니까 제 색깔은 배제하고 그런 부분으로 이거 이 기초적인 부분으로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 정보들을 한번 이렇게 떼서 하려고 하고는 있었어요. 그 부분들을. 그렇지만 뭐 그래도 제 색깔이 들어가긴 하겠죠. 제가 구축했던 방법이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얘기 드렸던 것들이 조금 정확히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냥 아 그런 게 있구나 정도지.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건데 조금 더 들어가 볼게. 거기서 저기서 더. 그 다음에 그 요소들 있잖아요. 이 구성 요소들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아까 뭐 다 있다고 시나리오도 있고 뭐 연기도 있고 촬영도 있고 뭐 등등등등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잘라야 될 게 시나리오를 잘라야 돼. 그러니까 연출가 입장에서 제일 1번으로 해야 될 게 시나리오랑 연출하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연출에서 이 부분이 왜 되게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출가가 해야 될 그릇을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다 이렇게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출을 기술로 보고 일로 봤을 때 그냥 자기 혼자 다 하는 단편이나 이런 작가 감독들 말고 그냥 연출을 봤을 때 시나리오를 딱 주면은 아 여기서 연출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요리를 하는 거야. 이 그릇에서 무대 뭐 이렇게 볼 수 있어. 시나리오는 그런 개념이어서 상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연출 아까 말한 그 시청 그 요소들 있잖아. 그 요소로 디자인을 하는 게 연출가의 일인 거고 이 이야기는 바뀔 수가 있는 거지 뭐가 되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구별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지금은 이 부분들을 이렇게 개념, 아,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건 알아도 이게 선뜻 잡히진 않을 거예요.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극장에서 영화 보고 나왔을 때, 아, 재밌었다, 연기 죽인다, 이런 말 외에 이 부분들을 분석해서 내가 볼 수 있는 라인들이 별로 떠오르는 말이 없다면은 민간인이나 똑같아, 지금. 민간인이라기보단 비전문가. 그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분리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면은, 저는 이게 영상 언어라고 하잖아요. 영어랑 좀 비슷한, 저 영어를 잘하진 못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가면은 이렇게 귀가 뚫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리는 그런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도 계속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보는 연출 읽기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영상을 보다 보면은, 보고 만들고 하다 보면 이게 분리해서 봐죠. 그래서 막 더럽게 재미없는 영화도 그 어떤 라인으로 보면 재미있을 때가 많고, 읽을 수가 있어. 그런 부분들. 어떤, 뭐 예를 들면 촬영 라인으로만 읽을 수 있고, 사운드 라인으로만 읽을 수 있고, 조명 라인으로만 읽을 수 있고, 그 영화를 볼 때 그렇게 보면서 분석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부분들을 실제 연출가들이 어떻게 쓰는지 한번 조금 읽어 드릴게요. 좀 생소하긴 할 거예요, 이게. 아까 바스티온 이거 볼래? 소리가 방금 따라다닥 나왔잖아요, 앞에. 이 라인에서 사운드가 푹 올라온 거야. 연출가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시킨 거고, 다음 얘가 바스티온이 뿅 올라와서 지금 이런 연기하는 거 보이죠? 여기서는 연기 라인이 올라온 거야. 사운드가 훅, 아까 사운드가 1번이었고 훅 연출가가 바꾼 거야. 이거는 연출가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는 볼 때는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거시기 그냥 아 이렇게 그냥 흘러가듯이 스토리를 보지만은 구성을 했단 말이지. 이런 여기 뭐야? 지금 보여요? 보였을까? 방금? 다시 연출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연기도 있고 아까보다 사운드도 멀어졌어. 근데 이 구름이 이렇게 싹 움직이면서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지금 캐치하신 분도 있을 텐데 조명이 바뀌어. 쓱 어두워져. 이 트랜지션으로 쓱 어두워져요. 방금 여기까지. 여기서는 이렇게 쓱 배치를 한 거야. 여기서 분위기를 바꿔줘야지. 쓱 어둡게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연출가가. 그래서 근데 여기 뭐야 이거. 엄청 강조를 했어. 지금 이렇게 이거 달리 줌이라는 카메라 웍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면서 줌 렌즈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쓱 예전에 뭐 히치콕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그런 카메라 웍인데 그걸 썼다라는 것 자체가 카메라가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촬영이 올라온 거야 우선순위에서. 다시 사운드. 자 여기 뭐가 보였어요 지금? 칙칙칙칙. 이런 거를 편집 리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칙칙칙 이걸 따라온 거야 춤추듯이. 편집 리듬이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우선순위 그 그래프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게 다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지금 새 이게 뭐예요? 시나리오가 나왔어. 새가 숨었다가 딱 보여. 인지가 딱 돼. 시나리오가 올라온 거야. 다시 이거 뭐야? 총을 쏜다인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뭐냐는 거야. 지금 총을 쏴가지고 제가 이 숲을 파괴하잖아요. 숲을 파괴해서 이게 좀 뭔가 좀 안쓰러워지는 뭐 그런 이거 영상 보신 적 있죠? 근데 그런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출가 입장에서는 레이아웃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나무가 수직으로 서 있는데 종으로 썰듯이 총알을 쏴야지 그게 이렇게 파괴하는 느낌을 딱 이렇게 심리적으로 주는 거야. 이렇게 여기 나무는 뭐 다른 컷에서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컷을 잡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파괴한다라는 것들을 정보를 이렇게 레이아웃으로 준 거예요. 두두두두두두. 이거는 이제 휴직이고 그 롤 바꾼다 그래요. 이런 거 A롤, B롤 바꾼다 그러는데
여기서 다시 리듬으로 돌아왔고, 아까 탁 했을 때 이런 소리 들었나요? 여기서부터 사운드를 살짝 올렸다가 다시 이 레이아웃, 이거 되게 인위적이죠? 지금 여기 세이프티 존, 여기에 지금 여기 노래 뭐냐 이거 뭐냐 아이씨 이름이 거시기, 얘 둥지가 깨져 있는데 총알이 떨어져 있다, 거기에 노란 거시기가 떨어진다, 이런 이런 텍스트를 딱 주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지금 봐, 여기서 뭐가 못 읽겠죠. 음악이 나오잖아. 스코어가 시작돼요. 아 여기 슬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기서부터 안쓰러운 거야? 이게 이 스코어 같은 경우는 네네 모두 수락. 그래서 제가 아까 스토리보드가 아니라 애니메이션 릴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다 라인에 집어넣어요. 연출 그 구성할 때 스코어 어디서 시작하냐, 인점 아웃점 이런, 그러니까 연출가들, 드라마 연출가들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 꼭 이런 부분들, 사운드 뭐 집었느냐, 질감 뭐냐, 이런 것들도 다 심리랑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잡는단 말이야. 이 인위적인 아트웍이 되게 강조돼 있죠. 지금 이렇게 시꺼매질 리가 없는데 지금 되게 시꺼멓게 나오네. 그런 떨어지는, 그러면서 사운드로 다시 끌어. 이거를 팝콘이라 그래요. 지금 쓱 나오는데 삐삐 소리 나잖아. 그게 이제 다음으로 넘기는 연출에서 이게 아까 제게 그러니까 뭐지 주먹 이런 것처럼 소리를 먼저 치고 이렇게 관심을 끄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것도 또 오해가 생길 수 있겠다. 저희 연출팀에서 그렇게 불러요. 그럼 팝콘이라고 하고 뭐 이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 연출팀에서 한 뭐 밑장 깔기, 팝콘, 커튼 막 이런 용어들이 있어. 이런 걸 커튼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들이 좀 보이시죠? 아까 그 연출 라인의 우선순위를 바꾼다라는 게 이런 거야. 물론 이제 이건 제가 연출한 게 아니니까 이 연출가 생각은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라고 할 수도 있죠. 뭐 파닥파닥이야 뭐 제가 한 대로 하겠지만, 근데 이건 그냥 제가 추측으로 읽어본 거야. 이걸 보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읽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읽는 거지. 읽는 거. 지금은 아마 이렇게 잘 못 읽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라인별로 읽는 거 있잖아요. 그 속성별로 그런 걸로 읽는 거를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아, 그 요소들이 이렇게 탁탁탁탁 읽혀. 그리고 그런 걸 읽게 되면은 아마 본인들이 애니메이션 릴이나 스토리 그거 구성을 할 때 좀 더 설득력 있는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자, 하나 더 볼까?